자, 스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아, 스타와 토킹 어바웃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 흥행 신화를 기록하고 일곱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모차르트. 김희재, 황우림, 배다이 씨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모차르트의 주역들이죠. 아. 자, 컬투샷 첫 출연하시는 분부터 인사할까요? 아, 너무 네, 맞습니다. 저, 네. 저예요. 네. 황우림 씨. 예, 본인 소개를 좀 네, 안녕하세요. 가수 황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우림 씨는 미스터로 해서 9위를 차지한 그분이고 탑10 안에 들었죠. 그렇죠. 그것은 첫 출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 씨죠. 예.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너목부 출신입니다. 너목부도 하시고. 15년도에 네, 그때 시즌 몇 번째예요? 시즌 1이었죠. 시즌 1이잖아요. 시즌가? 아, 1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1이요. 1이었던 것 같아요. 저 조건 선배님, 창민 선배님 편에 나왔어요. 아, 그 뒤편 쪽에 나오셨나요? 네. 아~ 저는 1, 2회차 일단 나왔어요. 야, 그렇지. 네. 인연이 깊네요. 네. 어디에 황씨입니까? 평해 황씨입니다. 아, 평해 황씨. 다른 황씨입니까? 네. 경상도긴 한데. 저보다 형님. 아, 거죠? 아,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렇죠. 아~ 어, 인연이 깊네요. 인연이 깊네요. 네, 네. 경상도. 예. 전 서울 말 쓰거든요. 아직 못 올라오셨어요. 말 쓰면서 서울까지 상경을 못 하셨어요. 고속버스 아닙니다. 네. 희재 씨,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희재 씨. 작년 7월에 정규 1집을 들고 찾아왔었죠. 네, 그때도 맞아요. 이제 정규 앨범 나와가지고 홍보차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뮤지컬을 또 하게 돼가지고 뮤지컬 배우로 왔어요. 네, 오늘은 또 뮤지컬 배우 김희재로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 네. 수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갖고 기침을 엄청 네. 하고 계신다고. 예, 예,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컨디션 저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 목은 소중하니까요. 어우, 느끼해. 우리 희재. 자, 다음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희입니다. 배다희 씨. 아, 우리 다희 씨. 아니, 배다희 씨가 네. 아, 분명히 컬투쇼를 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12년 만에 오셨어요. 맞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오시네요. 맞아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김영준 씨하고 서인국 씨하고 같이 오셨던데. 맞아요. 야. 그때 이제 이 사이에 결혼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페퍼톤즈의 우리 이장원 씨.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여전히 미모는 여전하시네요. 네, 많이 늙었죠. 아니 뭐 여전하다 가는데 늙었죠. 네. 아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분이 함께하는 그 뮤지컬 홍보차 나오셨는데 모차르트입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뭐 알아서 이렇게 막 떠들어 주세요. 막 홍보해 주세요. 막 홍보해 주세요. 아, 모차르트라는 작품은 이제 모차르트가 천재 음악가라는 운명을 타고 났는데 마음속에는 자유로운 인간이고픈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내 천재의 운명과 자유로운 인간이고픈 그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고뇌를 다룬 작품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어렵고 굉장히 좀 재밌고 재밌어.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않고. 보러 와주세요. 저는 보러 갔었어요. 아, 진짜요? 조정석 씨 할 때. 아... 예전에 이제 조정석 씨 할 때 보러 갔었는데 이번에도 오실 건가요? 그, 예, 한번 노력해 볼게요. 코에서 뭐가 한번 걸렸는데. 아,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못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솔직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모차르트. 아,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번에 좀 뭔가 연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달라졌어요. 음악도 그렇고 무대 연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모차르트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가 상당히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특히 모차르트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야. 아, 준비하면서도 너무 좀 힘들고 그리고 일단 곡 넘버가 그렇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음역대도 굉장히 높이 막 샤우팅을 질러야 되고 이래서 근데 연습하면서 조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공연을 해보고 무대 위에 서니까 되게 재밌게 잘 했었어요. 네. 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희재 씨는 정말 잘해요. 홍도 한번 보러 오실 건가요? 저요? 네. 그럼요. 그럼요. 가야죠. 약속 지키실 거죠? 네. 가야죠. 네. 그걸 떠나서 우리 아까 태균 형이 조정석 씨 나온 그 모차르트를 보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조정석 씨가 나온 작품은 아마데우스라고 합니다. 같은 모차르트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그 세 명이 아니잖아요. 볼프강하고 아마데우스하고 모차르트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당황하셨나 봐요. 예예. 예. 관련 뮤지컬이 참 많아요. 네, 같은 네. 작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네. 다른 작품이구나 그게. 그러면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다시 보셔야죠. 네. 어떤 역할이신지 희재 씨는 이제 모차르트고 배다희 씨는 네. 볼프강의 누나 난넬 모차르트 역할이고요. 난넬 모차르트. 네, 저는 이제 좀 뭔가 볼프강을 항상 응원하고 네.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저희 같이 버는 돈을 다 동생에게 주고. 우와, 아기 누나네. 네, 아빠가 모은 돈도 다 볼프강한테 주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희생하는. 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못된 사람 같잖아요. 아니 나중에 모차르트한테 히스테리 막 부리고. 아, 나중에 화를 내죠. 돈 달라고. 나 결혼하게. 와. 네. 네, 약간 원망을 나중에는 조금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극에서 가장 볼프강 편에 서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하는 희생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누나고 그리고 사실 난넬도 굉장히 천재 재능이 있고 천재인데. 네, 네 난넬 모차르트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바이올린도 엄청 좋아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원래는 난넬이 먼저였는데 너무 뛰어난.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뛰어나서. 네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약간 좀 한이 있는 것 같아 역할에. 있죠. 많이 있어요. 무대에서 항상 슬퍼하고 있어요. 몰입을 하셨네 제대로. 네. 실제로도 굉장히 역할과 잘 맞는 게 난넬이 굉장히 모차르트를 잘 챙겨줘요. 근데 실제 다혜 누나도 그냥 이미지를 굉장히 잘 챙겨줘요. 그리고 뭔가 저도 가수로서 뮤지컬 배우에 도전을 한 거고 누나도 가수로서 뮤지컬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있었던 뭐 고충이나 이런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연습하면서 의지가 되고 힘이 많이 됐어요 누나한테. 실제로 너무 잘하는데 처음이시잖아요. 네, 희재 씨 처음인데 처음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해요. 그럴 정도로. 네, 선배님들도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고 물건이 나타났다. 궁금하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하다. 근데 내가 놀랄까봐 못 가요. 야, 놀라는 거 싫어하거든. 깜짝 놀라는 거. 예, 예. 근데 또 부담감을 아무래도 이 역할이 원탑 주인공이다 보니까 극을 계속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좀 편하게 해주려고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좋은 선배님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다희 씨가 형제가 남동생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 언니 있어요. 아, 동생 있었으면 동생 좋겠어요. 진짜 다 줬을 거야 지금 예. 이 극처럼. 만약에 동생 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 멋진 누나.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고 그런 동생이면 채찍질하면서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저희 그래서 그런가 저희 누나도 저한테 정말 채찍질 많이 했거든요. 진짜 채찍은 아니죠. 진짜 채찍질이죠. 그래서 동생이 잘 됐구나. 예예. 예, 예. 정말 누나한테 고맙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맷집이 생겼군요. 그렇죠. 네. 예. 세상과 맞서가라고. 네네. 예, 우리 황우림 씨 이제 본인 역할도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 베버라는 역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체 모차르트로 이제 성을 바꾸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그 음악성 때문에 제가 0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0번도 아니고 0번은 음악인 거예요. 음악 1번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진령이 나가지고 이제 네. 나중에 모차르트를 떠나게 되는 음악의 질투를 느끼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콘스탄체 베버는 어렸을 때 가정이 되게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되게 모차르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폭력성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되게 그걸 길을 못 펴고 있다가 모차르트를 보고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라는 그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시작하는데 네. 나중에는 좀 안 좋게 헤어지게 그러니까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떤 네 느낌의. 맞아요. 네. 아이고 불쌍한 여자입니다. 황우림 씨는 어떤 분인지 같이 연습하고 지금 공연하신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초면이고 들으신 분들도 네.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림 씨는 원래 워낙 이제 춤을 되게 잘 춰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 몸은 잘 쓰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뮤지컬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무대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림 씨의 매력. 네. 감사합니다. 우림 씨가 또
되게 팔방미인이시네요. 춤도 잘 추고. 맞아요. 다혜 씨는 몸도 굉장히 잘 쓰고. 일단 저는 우림 씨 되게 놀랐던 점이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런스루나 이런 테크 뭐 이런 네네네. 드레스 리허설을 할 때 본인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한 며칠 뒤에 금방 해서 야, 오는 거예요. 하는구나.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확확확. 연습벌레구나. 연습벌레.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기실에서 대본 보는 사람. 공연이 올라갔는데도 대본을 계속 봐. 체크하는 네. 거야. 네, 계속 분석하고. 네, 그 보는 게 아니라 뭔지 알죠. 너무 긴장되면 그냥 눈 딴 데 보면서 계속 책 넘기는. 안 보면 이상하니까. 네, 뭐라도 봐야 할 것 같으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넌 진짜 대박이다. 대본 보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언니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정말 신기했어요. 방금 뭔가 초점 없이 뜨고 계시는. 아, 저 얘긴 진짜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근데 정말 연습벌레. 아, 연습벌레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만큼 몰입하고 네. 하는 거죠. 작품을 위해 찍는 거죠. 자, 이제 모차르트 넘버를 한번 들어볼 텐데, 김희재 씨가 이제 하는 나는 음악이라는 노래인데, 요거는 지금 사정상 지금 음원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겁니다. 네. 어떤 장면에 나온 노래인지 우리 모차르트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아, 이 장면은 이제 막이 극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처음 제가 불러드리는 솔로 넘버인데요. 그 이제 모차르트는 난 더 큰 도시에서 내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사정상 이제 콜로라도 대주교에게만 드리는 곡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난 시인이 아니야. 나는 너네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약간 신세 한탄을 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음악이 너무 좋아. 나는 음악. 너무 음악을 사랑해. 이런 저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그럼 한탄 넘버네요. 자, 우리 방청객분들도 아마 뮤지컬을 안 보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넘버일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반응,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오. 아니 약간 발성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트롯 장르를 하시니까 네. 이거 바꾼 데까지 엄청 오랫동안 트롯에 이제 익숙해지셨다가 네. 뮤지컬 발성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아, 사실 이번에 하면서 좀 레슨을 받고 좀 더 공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교를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뮤지컬 교수님이셨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뮤지컬 공부를 했었고 좀 준비를 해놨었어요. 어떻게 보면 꿈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뭐 크게 뭐 노래를 부를 때 발성을 많이 바꾸고 이런 부분은 없었고 그냥 그때 쌓여놨던 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야, 하는 느낌으로 했었고요. 준비된 사람이었네. 준비된 희재. 그래서 뭔가 하면서 저도 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과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속 시원했어요. 아, 오히려 네. 쌓였던 여러 가지를 막 풀어낸 느낌. 네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방청객분께서 101호님께서 김희재님 딕션이 장난 아니네요. 글자 하나하나가 귀에 석석 박혀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누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세요? 야, 저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첫 뮤지컬의 첫 주연을 맡으셨어요. 야,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정말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뮤지컬 모차르트는 워낙 넘버도 유명하고 극 자체도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야. 근데 그 주인공을 할 거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준비하면서 되게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뭐 하는 뮤지컬마다 대박이 터지고 있는 우리 박효신 씨도 이 역할을 했었는데 자기 한 역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역할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희주 씨는 연습하면서 무릎에 멍이 들었다. 무릎에 멍이 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모차르트가요. 뭐 절망적인 순간, 좀 나의 고뇌를 표현한 순간에 무릎을 굉장히 많이 꿇고 무릎으로 굉장히 막 바닥을 기어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극이 뒤로 갈수록 이막에선 점점 이제 미쳐가서 바닥을 막 기고 막 뒹굴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의욕에 앞서서 무릎 보호대를 안 하고 그냥 연습실에서부터 세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도 연기를 해야 하는데 보호대를 착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멍이 생기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훈장 같은 느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훈장 같은 느낌. 무릎이 강화된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멋진 의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보호대가 차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룰루 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멋진 의상 입거든요. 모차르트 그러니까. 청바지 입어요. 어, 청바지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서 블루진이 있어요?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으로 이게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뭔가 락커 같은 그런 느낌? 청바지를 입고 저희는 부츠를 신거든요. 어허. 그 모습이 가발을 쓴 저희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게 느껴져요. 분장실에서. 이게 남의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우리 MC 옆에서 또.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길래. 아니, 이제 하려고 그랬지. 그래. 이제 하려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이 씨랑 우리 MC 옆에서 이렇게 슬쩍 해줘야 돼요. 근데 저 모차르트 의상이 참 멋지다면서요. 정말 멋있어요. 예. 네. 가발에 예. 고전 가발에 고전 가발에 네 고전 배경에 청바지를 입고 청바지를요? 청바지를 네. 워커까지 와 진짜요? 대박 근데 유독 희즈씨가 그게 그렇게 멋있을 이야.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나 진짜 보는 눈 있다 야,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락스러운 네 그쵸? 맞습니다 약간 뭐 패션의 크로스오버 식으로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모든 게 크로스오버 돼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배우님들께서 희즈씨가 이렇게 너무 멋있다고 말씀할 정도면 진짜 네. 멋있는 거거든요 아 부끄럽네요. 5133님께서 신세 한탄송이 너무 감미롭게 들리네요. 투정송이죠, 투정송. 네. 저희가 항상 연습하면서는 이게 널 투정 부린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면 된다라고 김문정 감독님이 디렉을 주셨거든요. 아하, 우리 다혜 씨도 하나. 네, 7007님께서 평소 듣던 노래 스타일하고 너무 달라서 기대가 되네요. 목소리도 더 힘 있어 보여요. 뮤지컬은 남편이 보러 간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남편이 보러 가자고 하겠죠. 같이 안 오셨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2057님. 옆에 계시는데요. 옆에 영업을 해 봐시세요. 자, 좀 마이크를 드려 봅니다. 굉장히 뭔가 예술 쪽에 일을 좀 종사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심상치 않은데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자영업을 제조업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시는데 되게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느낌이 네. 나는데 느낌 있어요. 굉장히 화가 막 이런 거 그림 그리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바이크 그 제조하시는 그 바이크 제조요? 네 뭔가 뭐 아니에요. 아 근데 일단은 평소에 이렇게 문화생활 같이 하십니까? 뮤지컬도 보러 가시고 뭐 아니요 전혀 단호하셔. 네. 근데 가고 싶으신가봐요 아내분이 한번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기회가 된다면은.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기회는 예매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예매해서 한번 같이 가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아! 데이트로는 뮤지컬. 뮤지컬. 네, 너무 좋죠. 남편분이 너무 멋있으네요. 네, 예, 너 진짜 멋있으세요. 자, 지금 뭐 뮤지컬하면 또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3-4개월 동안 열심히 좀 뭐. 합을 맞추셨을 텐데 연습할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에피소드는 뭐 시카네더 형님들이지 않을까 오늘 촬영 여기 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중에 시카네더라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그 형님들이 굉장히 이제 개그감이 충만하신 분들이라서 누구시죠? 어떤 분들? 원형 형이랑 뭐라고 얘기하는? 아 예예 예. 네. 정원 형이랑 육현우 배우님이 네. 재미있구나 그분들이. 네, 굉장히 재밌어. 분위기 메이커를. 네, 항상 분위기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회승군 저랑 같이 볼프강을 하고 있는 우리 회승. 아 엠플라잉의 유해승군을 보면 예, 예. 저랑 동갑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도와줘. 맑다고 해야 될까요? 맑아요. 그 친구는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알지만 되게 텐션도 좋고, 네. 그렇죠. 긍정적이고 되게 네.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뭔가. 그래서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희 볼프강들에게도 항상 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뭔가 말만 듣고 있어 되게 웃기고 재밌고. 네, 희재 오빠, 희재 오빠가 동갑이에요 회승 오빠랑. 근데 되게 동생 대하듯이 아 우리 회승이 귀엽지 이러면서 항상 그렇고 회승 오빠는 되게 퓨어하고 맑은 사람이어서 희재야 희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되게 케미가 좋더라고요. 되게 네, 귀여워요. 네. 엠플라잉의 유회승 씨. 네. 어떻게 추리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유해승 씨하고 우리 희재 씨하고 또 볼프강이 누가 있습니까? 뮤지컬 배우 이해준 형님이 계시고요. 이해준 씨. 해준 씨. 네. 엑소의 수호 형님. 엑소의 수호도 네 명이서 볼프강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매력이 다 있겠네요. 네. 그죠? 어떤 동생이 가장 더 해 주고 싶은 응원해 주고 싶은 동생이에요?
어 근데 응원은 다 해주고 싶어요. 다들 철부지 같고 근데 이제 다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혜준 씨 같은 경우는 좀 올곧은데도 너무 자기 게 강하고 그런 동생이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말을 못하고 또 수호 씨는 또 그 뭐지 얼굴이 엄청 하얗고 조그맣고 가까이서 보면 약간 말티즈 같이 생겼어요. 네. 저랑 비슷하네요. 뭐 다 너랑 비슷하냐. 그래서 너무 애기 같은 애기 같은 그런 근데 또 엑소에서 맏형이라고 하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너무 아기 같은데도 강인한 모습이 또 있어서 가끔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혜승 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애기 같아요. 너무 뭘 해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약간 이런 얄미운 그런 동생이고 대견형 같네요. 희재 씨는 그 중에서 제일 점잖아요. 아, 점잖은 볼 부강. 점잖으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좀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그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해요. 희재 씨가 처음 연기인데도 그래서 희재 씨 보고 있으면 약간 짠한 느낌. 네, 짠한 볼프강의 느낌이 있어요. 이거 좀 도타가 왜 갑자기 짠해? 아니, 짠해야지 볼프강. 짠해야지. 아 캐릭터의 그 역할 자체.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와이프한테 네 명의 남편 중에 누가 어떤 모차르트가 제일 좋냐고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서로 그런 건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 네. 그냥 하나만 집어주세요. 전 당연히 뭐죠 네, 노래가. 자 가장 마음에 드는 남편은 4부에 밝혀집니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이러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이러 이러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열라리 자, 걸투쇼 4부의 문이 열렸고요. 뮤지컬 모차르트의 김희재, 황우림, 배다의 세 분의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황우림 씨. 드디어 네 명의 볼프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나랑 잘 어울리는 무대에서 하면 더 케미가 좋은 볼프강 과연 누가요? 최고의 남편은 김희재 씨.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데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예. 너무 약간 답정너였어요. 아 왜요? 근데 예, 예. 아,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저를 뽑으셨는지. 이유도 네가 말해주지 않았나요? 네네.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희재 씨가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듯한 느낌을 빨리 받았어요. 시킨대로 빨리 대답해 빨리. 예. 아 뭐 제가 고른 이유는 제가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왔었으니까요. 적어주셔가지고 아 대본을 주셨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왔었고 또 오빠도 나왔던 사람으로서 약간 보컬적인 면에서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사실 뭐 똑같은 그 네 명 네 분 다 다른 볼프강을 연기하고 계셔서 다 매력적인데 이제 목소리로 봤을 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라고 희재 씨가 대본을 써주신 건가요? 네. 나중에 다른 볼프강이 한 번 더 나와서 네. 예, 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땐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땐 진실을 말한대. 자, 그럼 배다희 씨의 넘버 듣겠습니다. 아, 우리 다희 씨, 아, 어마어마한 볼프강의 누나. 네, 예. 제가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났어?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야? 네. 모차르트 난넬 모차르트가 부르는 볼프강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줬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떠나버린 자 직접 청해 듣겠습니다. 왕자는 떠나라는 왕자는 떠나. 넘버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속에서 나의 헛된 이 기다림 왕자는 떠나 공주는 이제는 더 이상 웃지 않네 가시던 불창을 덮어 너를 볼 수 없네 떠날 거야 그와 결혼해 내 행복 찾고 싶지만 아버지 날 못 가게 하셔 가난한 그 일 반대해 아버지 날 위해 모은 돈 전부 너에게 보냈지 이젠 돌려줄 수 있겠니 내 행복 네 손에 달렸어 이젠 정말 숨이 막혀 왕자는 떠나 공주는 이제는 더 이상 웃지 않네 가시던 불창을 덮어 너를 볼 수 명불허전이네요. 명불허전입니다. 아, 역시 넬로 판타지 했던. 정말. 야. 야. 음색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맞아요. 네. 넬로 판타지. 참나. 2130님께서 배다인님 남자의 자격 합창하실 때 목소리 너무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목소리가 그대로시네요. 목소리는 그대로입니다. 목관리 비결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타고나신 건가요? 타고나셨죠. 타고났죠. 넬라 판타지 할 때가 몇 년 전이었죠? 13년 전이요. 네. 그대로예요, 근데 목소리. 너무 옛날이다. 만 해도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네. 예. 강산 좀 변했어요. 강산 많이 변했어요. 예, 예. 우리 배다희 씨 목소리는 안 변했네요. 외모도 그대로시고 목소리도 그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요. 예, 예. 예. 살 빠지는 차 먹으시죠. 아, 목이 좋은 거 마시나 봐 그랬더니 오빠 이거 살 빠지는 차예요. 아, 예, 예. 아니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좋다.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구수해서 목에도 좋은 거. 알았어요. 예. 예, 알겠어요. 아니 목에 좋은 사탕 이미 다 먹고 와가지고. 아 예. 네, 관리 열심히 하고. 두 분이 좀 뭐 친하신가 봐요. 그 얘기도 계속. 그래서 경력 프로그램 하면서 불회명곡, 네. 불회명곡 네, 하면서 친해요, 네. 네, 많이 친했죠. 그렇구나. 노래 잘하는 사람끼리 친하면 어때요, 기분이? 아 저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진짜. 왜? 전 잘하시잖아요. 아 좀 결이 많이 달라서. 아, 제가 너무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반대로 또 저는 또 다시 뭐 왜 저는 천상의 소리가 나오지? 서로 신기해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0747님 배다희님 실물로 처음 보는데 모자로 살짝 가려진 얼굴 어쩜 그렇게 작고 예쁘실까요? 저는 평생 피부가 까무잡잡한데요. 피부까지 너무 하얗고 네가 문자 보냈니? 내가 했나? 목소리가 청하고 깨끗 그 자체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0747님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좀 약간 가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안 까무잡잡하신데요? 그렇게 까만진 않은 네. 것 같은데. 0747님 그 정도는 까만 거 아니다. 그건 까만 거 아니다. 아니다. 어디 가서 까맣다 하지 마래. 약간
네네.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요즘에 엄청 이쁘잖아요. 그리고 건강해, 건강해 보이고. 아, 예. 실제로 더 건강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부러워요, 피부가 까만. 그렇다면 아, 원래 하얀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부러워. 네, 하얘서 막 태닝해서 태우고 싶은데 네. 좀 주변에서는 또 반대하더라고요. 네. 얼굴만 둥둥 뜰 수도 있어.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나중에 타면은 후회해요. 그냥 하얄 걸. 42년째 후회 중입니다. 네네. 5134 반가운 문자네요. 다혜님 넘버에 반해서 방청 중인데요. 제가 모차르트 예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진짜 현장에서 저도 이제 뮤지컬 보러 자주 가는데 현장에서 들으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럼. 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직접 되는 라이브 연주와 네. 음악이 또 네. 그렇기도 하고. 선물 하나. 자, 5133님 어디 계십니까? 요 제일 앞에 계시는 네, 저분께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네. 다혜씨가. 선물 뽑아요?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 예매하신다는 저분. 아, 예매를 한 거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물. 물.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선물이 대체적으로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 저번에 왔을 때 백화점 상품권. 어 있어요. 아니 한우 세트도 있고 다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저번에 껌인가 뭐 뽑았던 것 같거든요. 왜 하필 물을 뽑았을까? 아, 물 좋죠. 물은 생명이니까요. 아, 물 목에 좋잖아요. 예. 괜찮아요? 아, 백화점 이런 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뮤지컬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모금 하시고. 어, 그럼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병 드릴 테니까 저 밖에서 정수기에서 받아 가신다. 아, 너무해. 아, SBS 물이에요. 예. 예. 6876님께서 황우린님 처음 뵙는데. 넘까지 넘까지 보냈어요. 10분째 뒷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오지 않고 있어갖고. 어, 황우림님 처음 뵀는데 넘. 넘까지 받았어요. 아 넘. 6876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6876. 너무 예쁘다. 넘. 마이클 드릴게요. 예. 야, 왜 이거는...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갖고 방송 놈들이 답답해하고 죽을라 그래 지금. 이거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너무 자, 이어집니다. 황우림님 처음 뵀는데 넘. 그다음. 너무 예쁘시고 여신 같으시다고 황우림님 노래하실 때 그때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못 눌렀어요. 아~ 잘못 눌렀어요. 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황우림님이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 잘 보고. 자 봤어요. 봐. 뭐예요? 어? 뭔가요? 사료! 사료 비싸요. 살라 그러면 강아지 기른데 예. 바로 우리 황우림 씨의 넘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무대요. 자 이건 언제 나오는 그 넘버입니까? 우리 모차르트. 아 이제 제가 모차르트가 이렇게 콘체르토를 쓴다, 그러니까 뭘 쓴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또 놀러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또 나갔네 이러면서 약간 이것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모차르트가 항상 친구들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요. 아~ 음악도 좋아하고요. 음악만 잘하네. 음악만.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꼬셔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근데 아하. 또 아, 나 예술가의 아내는 제목이 난 예술가의 아내라라는 아, 어쩔 제목인데, 수 없다. 네. 어, 근데 이제 거구나. 나도 필요 없고 너 필요 없고 나도 내 삶을 찾아서 막 무도회도 즐길 거고 춤을 출 거고 아하. 샴페인도 마실 거고 막 이런 결심송이네요. 그러지 마 콘스탄체. 아 그래도 너 때문이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체의 베버의 노래입니다. 난 예술가의 아내라라는 노래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 침대에 눕지 햇빛은
난 집구석 지워도 끝이 없구나. 이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없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지. 난 예술가 샴페인에 취해 난 어릴 적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았지. 관심 받는 건 딱지세. 뭔가 배우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일들 난 지루한 건 못 참아. 엄만 말했지 거지대도 좋냐고. 난 상관없어 내가 알게 뭐야. 아버지도 나의 미래가 캄캄하댔지만 내 미래 그 누가 알겠어. 우리 언니는 항상 날 칭찬했지. 나도 언니처럼 무대 위 오페라 가수 될 수 나는 인생을 즐겼다네. 또 어딘가 무도회 열려 즐길 기회 있지. 절대 놓칠 수 없어. 내 인생 즐겨라. 꿈속에서 살듯 머리엔 장미꽃을 꽂고 샴페인에 취해 언젠가 그가 신의 부름을 받아 눈을 감는다 해도 난 내 방식대로 슬퍼하리라. 그 무덤에서 절대 울지 않으리. 또 어딘가 무도회 열려 즐길 기회 있지. 절대 놓칠 수 없어. 내 인생 즐겨라. 꿈속에서 살듯 머리엔 장미 샴페인에 취해. 즐길 기회 있지. 절대 놓칠 수 없어. 컬투쇼를 들으시는 그 대다수의 청취자분 중에 주부님들이 진짜 많이 들으시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실 만한 가사. 이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없다. 끝이 없다. 네. 앞에 끄덕이시더라고요 다들. 평소에도 끝이 없어. 맞아.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일이고. 드디어 아까 사료를 받으신 6876님께서 드디어 뒷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6876님께서 황우림님 목소리 어쩔 거야. 외모도 보이스도 너무 예뻐요. 꼭 보러 갈게요. 모차르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393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3933님께서 황우림님 여리여리하신데 성량이 이야 어마무시하시네요. 캐릭터랑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어요. 노래 잘하시네.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6612님 황우림 씨 미스트롯2에서 부르신 쓰러집니다가 제 노래방 18번이에요. 오늘 뮤지컬 노래 들어보니 정말 음색 대박이네요. 앞으로 더 팬 될 것 같아요. 라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맘을 받고 있으면. 어이구야. 근데 또 이거 트로트 할까 또 트로트 톤이 나오고. 바로 저기 또 막 전천후냥이야. 할 때도 막 흘러가고. 대단하네 그냥.
9121님이 황우림 씨 처음 뵀는데 얼굴도 엄청 작고 예뻐요. 미모 관리 비법이 궁금해요라고 해주셨어요. 공유해 주세요. 예. 아버지가 얼굴이 좀 작으신 편이라서. 에이. 예. 그 얘기가 이거 형. 결국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된다고. 이게 유전적이라는 건가요? 예. 아버님이 30년 동안 승무원을 네. 하셨다고. 네, 승무원 네. 생활을 하시고. 네. 와. 승무원 또. 그러니까 키도 지금 크신데 네. 아버님도 승무원이시니까 키가 큰 거 아니야. 자신게 네. 잘생기시고. 와, 잘생기시고. 예. 4월에 아버지랑 음원도 냈습니다. 아버지. 아빠 딸이라는 곡인데요. 네, 가정의 달 맞아서 냈었는데. 아버지. 네.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네, 근데. 노래 잘하시고.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또 피를 네. 주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 이제 머리도 작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 아빠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네. 7007님께서 뭐 이런 당연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표사하고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내부에 툭 쳐보면 다 나오는 거를. 예. 제일 중요한 얘기죠. 아니 뭐 그냥 우리 그 공연 표를 살 수 있는 인땡파크나 멜땡이나 뭐 이런 티켓 사이트에서 다 예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6월 15일에서 8월 22일까지 그 큰 극장, 우리가 최고의 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극당에서 공연을 야. 합니다. 여러분 8세 이상이니까 네. 예, 누가 뭐 못 간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오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남편분께서 배단 씨 그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죠. 아 네, 많이 응원해주고 또 저희 연습할 때 커피차도 한번 보내준 적이 자주 와요. 제가 지금 회사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계속 네, 매니저를 자처해서 일 없으실 때 예. 와서 또 많이 도와주고. 사랑이 넘치는군요 남편이. 예. 아직 저희 신혼이라. 아. 네. 예. 신혼이 아니면 뭐. 사랑이 좀 식습니까? 예. 아니죠. 저희도 뭐 괜찮나? 저 19년 차인데. 우와. 사랑이 넘칩니다. 전에 남해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예. 예. 혼자 또 살아봐야 그 사랑이 얼마나 아, 그렇죠. 소중한지를 알고. 어차피 한 달간이니까. 예예. 예. 네. 와이프가 남해로 또 커피차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커피를 못 끓여 먹어요. 예예.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아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와, 벌써 이제 노래 듣고 이러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네. 세븐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고 저도 같이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문자를 또 하나 또 소개할까요? 네, 우리 희주 씨가 하나 이거 드릴까요? 네, 8446님 뮤지컬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모차르트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봤구나. 처음 보는 배우들은 잊을 수 없는데 세 분이 저의 모차르트 첫 배우가 되겠네요. 꼭 세 분 캐스팅으로 보러 갈게요. 세 분 캐스팅. 감사합니다. 바로 예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셋이 나온 날이 7월. 1792님께서 브라보 브라보 모차르트 대박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하. 7월 26일 날 세 명이 한다고 하네요. 아 네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7월 26일. 빠르네요. 7월 네. 26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7월 26일. 예. 계속 예매하시려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또 홍보 한번 하시고 또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모차르트 저희 배우들이 제가 뮤지컬을 처음 해보면서 느낀 게 다른 장르와 다르게 정말 합도 잘 맞아야 하고요. 모두가 함께 진짜 한마음 한 뜻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이 엄청난 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만들어서 꼭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지. 예, 만들어야지.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희 씨도 인사. 네, 저는 지금 뮤지컬 모차르트 10주년 때 한번 하고 3년 만에 다시 또 다시 하는 네, 라넬 모차르트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새로운 볼프강들의 매력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명 다 이제 좀 뭐랄까 신선한 또 처음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겁도 나시겠지만 와서 보시면 정말 만족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배우들도 함께 합을 맞추고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정말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와서 정말 이 감동의 모차르트를 꼭 네,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림 씨. 네. 저 오늘
황씨, 네, 황씨로서 컬투쇼 처음 나오고 너무 뜻깊은 시간 보내는 것 같고요. 모차르트 이제 막이 올라가서 8월 22일까지 하니까 꼭 시간 만들어서 꼭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넘버를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장담하는 건데 현장에서 들으면 그 감동이 정말 10배는 됩니다. 10배는 네, 뭐야. 꼭 현장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1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11배요. 예, 예. 자, 오늘 요일지도 토요일 날 고생했어요.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네. 행복했고요. 와신 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방송놈들 고생했어요. 예. 자, 저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황철 씨가 소개해 주시죠. 에드 시런의 시버스. 멋들어진다, 멋들어져 아주. 에러, 에러, 에러.